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아르메니아와 우크라이나 선교를 다녀오면서 이번에 선교의 열매들을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르메니아에서는 정말 이 중동 선교, 무슬림 선교에 대한 이 비전을 아주 확실하게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참 느끼고, 또 그곳에 우리 백승환 선교사님 부부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김교영 목사님 부부가 21년 전에 파송을 받고 이제 그곳에 신학교를 세우고 또 학교를 세워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셨는데, 그 이 신학교 사역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고 또 이제는 100여 개가 넘는 지교회들이 세워져서 교단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리고 그 현지인들을 통해서 이제 사역이 계속 아름답게 이렇게 펼쳐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선교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귀한 헌금을 드리고 정말 헌신적으로 그렇게 선교해온 것이 결단코 헛되지 않냐고, 이렇게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또 간절한 바람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이 시대에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삶은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야말로 끊임없이 분열과 갈등의 그 반복이라고 볼 수 있고, 계속해서 세상이 분열 가운데서 이 다툼으로 세상은 온통 어지러운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사회 현실은 계속해서 나눠지는 그런 이 분쟁 가운데 있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화목케 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화목한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화목한 삶이 되어져야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분열하고 이 분쟁과 다툼이 많은 세상이라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이 이웃을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화목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비결을 제시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뭐냐? 이렇게 분쟁과 이 분열 가운데서도 정말 화목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바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선과 악을 구별치 말라는 말이냐? 아닙니다. 정의와 불의를 구별하지 말라는 말이냐? 아닙니다. 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판단력이 없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했을 때 우리 주님은 아주 엄격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판단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 보면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교회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냐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교회 성도들의 삶은 반드시 분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결국은 세상 철학, 거짓 가르침, 악의 영의 공격에서부터 이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지켜줘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항상 냉철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분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는 거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송사하고 그렇게 재판하고 심판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약점을 들춰서 험담하거나 공격하는 이런 언어의 폭력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형벌을 집행하는 듯한 이런 심판을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왜 그래요? 이렇게 형제를 심판하고 정죄하게 되면 이거는 결국 계속해서 이 되풀이되어지는 그런 반복적인 다툼과 갈등이 계속 생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이 세상은 계속해서 말로 사람들을 죽이고 계속해서 비판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서로 갈등하고 다투면서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6절 말씀 보면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오 그랬습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 보면 형제를 심판한 자는 곧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서는 이 월권의 죄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가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분열과 갈등 가운데서 이렇게 분쟁과 다툼으로 치닫고 있는 이런 현실 가운데 결단고 성도들의 삶은 이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서 남을 정죄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가 아니오 일깨워주고 세워주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신앙생활의 현장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행여라도 분열의 영이 역사한다면 이 분열의 영이 다 떠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화목하고 교회에서도 서로 성도들이 화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이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형제 사랑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화목하게 세워갈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세상이 어수선하고 끊임없이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가니까 그 안에서도 정말 이 내전이 있고 그 다음에 끊임없는 이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참 그 나라만 그렇습니까? 온통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뿐 아니죠. 가정들도 그렇고
참 사회적으로 보면 이 분열의 영이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이런 화목의 삶, 사랑의 삶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그 비결을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우리 주님께서 아주 당부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계신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귀하신 뜻을 깨닫고 정말 이 분열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화목해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비난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사람은 비난을 받기 때문에 비난은 계속 비난을 하게 되고 끊임없이 그 공동체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난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난하는 말은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비난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높은 산에 등산 올라가가지고 그곳에서 사랑한다 소리를 크게 지르면은 어떻게 메아리 칩니까? 사랑한다 이렇게 됩니다. 야 이 바보야 그러면은 바보야 그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말은 그대로 자기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휘디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정말 비난을 받자는 비난하지 말로. 그러니까 비난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남을 헛들고 비방하고 참소하는 일은 분명히 마귀의 역사예요. 이 마귀는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을 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리다 하면서 그렇게 행복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 뱀이요 사탄 마귀가 딱 껴들어가니까 여전히 싸우는 거죠. 누가 너더러 이 선악과를 먹게 하냐.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저 여자 그 순간에 머리털 다 뽑혀진 거야. 영락 없죠 뭐. 그러니까 그렇게 행복했던 사이가 나눠지도록 역사하는 게 요 놈의 요 사탄이 그 꼴을 못 봐요. 행복한 꼴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요 무슨 부부싸움 하는 게 지금 동성결혼 이 합법화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앞날 때문에 싸우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주로 왜 빨래를 안 해놨느냐 무슨 뭐 왜 당신은 운전을 이렇게 빨리 하느냐 뭐 그냥 진짜 쓸데없는 거 가지고 막 그냥 괜히 마음 상해. 지금 오늘 교회 오시면서 또 싸운 분이 여기 두 분 계셔. 여기 벌써 지금 이렇게 삐져 있는 거야 딱. 그러니까 하찮은 일에 참 마음 상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부부가 그냥 사소한 일에 계속 싸우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도요 얼마 살지 못해. 제가 예언합니다. 50년 안에 다 갈 것 같아요. 예. 아, 목사님 저는 더 살 것 같아요. 계속 살아요. 그럼 살아. 뭐 걱정할 거 있습니까?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얼마 살지도 못하는 이 세상에서 왜 그렇게 싸우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자기들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자꾸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름답게 신앙생활해야 될, 아이 성도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갈등을 느끼고 다투고 옆 사람하고 인사람 딱 보는 순간 아유 얘가 여기 있네. 여러분 그러한 다투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이러한 일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내가 그냥 쉽게 말하지만은 그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잖아요. 그거 다 결국 공의의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 남을 비난한 죄를 갚으실 날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입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2절 보면 이 입술관리, 이 말관리를 잘해서 악한 말을 금하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우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비난하는 말, 이것은 참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험담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험담하는 사람, 이 남을 헐뜯는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험담을 하는 자신, 험담을 퍼뜨린 자신, 그리고 그 대상자, 그리고 그 험담을 들은 사람 다 죽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말을 만들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싸우게 만들고 나눠지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항상 생각해보고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이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까? 덕이 하나님 앞에 덕이 될까? 이거 항상 생각해보고 정말 내가 하는 이 말이 상대방에게 위로가 될까? 상처가 될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 하나님 영광을 가릴까? 이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말이 절제가 되게 돼 있어요. 그 말이 절제가 되어지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죠. 근데 미성숙한 사람은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그냥 생각대로 말을 막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말을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겠어요. 이것이 습관이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가서 전도는 못할 망정 정말 내가 말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 큰 죄를 저지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내가 쓰는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화목케 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요 때는 어떤 때 참 안타까울 때가 있죠. 예, 오늘 좀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예. 아니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예. 아, 한기옥 목사님 WCC를 인정한다. WCC를 받아들인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WCC를 인정한 적도 없고 WCC를 반대합니다. 그럼 도대체 WCC가 뭐냐? 예. 화장실이 아니고 이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스, 세계 교회 협의회라는 기구가 있어요. 예, 몇 년 전에 부산에서 이 총회가 열려서 떠들썩 했었잖아요. 예,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떠들썩 했었잖아요. 예, 이건 교회, 세계 교회 일치 연합 운동으로 시작된 건데요. 점차적으로 이것이 세상 종교를 하나로 묶는 이 종교 다원주의로 그렇게 변질되어진 부분들이 생겨지면서 사실 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물론 거기에 가입된 그런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복음적이고 귀한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절대로 다 모든 사람을 그냥 매도해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 신앙적으로는 WCC를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WCC를 목사님이 이 에큐메니컬 운동을 이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가지고 예, 사바사바 해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유혹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야 돼. 예, 그 실제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아니니까 저는 볼 때 그래요. 이런 것들을 일일이 내가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목사님한테 확인이라도 해봐야 되는데 확인도 안 하고 그냥 퍼뜨리는 거야. 그냥 그렇다고 막 퍼뜨리는 거야. 예. 그럼 내 귀에 들려올 때까지는 이미 이게 벌써 몇 년이 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몇 년 전에들 예, 얘기로 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기간 안에 이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실족했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예. 또 베리칩을 제가 분명히 666이 아니라고 그렇게 설계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랬더니 그 후에 한기홍 목사님은 666표를 받아도 괜찮다고 그렇게 주장한다는, 세상에 정말 아주 내가 언제 666표를 받아도 된다고 그러냐. 예? 그러니까 그 교회 가면 큰일 난다고, 구원이 없다고. 아니 물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일일이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 그런 말을 그냥 듣잖아요. 어린 신자나 이런 사람들은 또 그게 그런가 보다 그런데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아들을 후계자로 세워주려고 그런다고. 내가 은퇴하려면 16년 남았어. 16년. 내년에 은퇴하는 게 아니야. 16년 남았어요. 그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건데 막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느냐. 자꾸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자꾸 목사님을 의심하게 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은혜를 받는 것을 차단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험담을 퍼뜨리는 사람은 자기도 병들고 그 험담을 받은 한 목사는 상처 안 받고 험담을 들은 사람들은 얼마나 그 시간이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항상 확인을 해보고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분명하게 다른 사람의 말은 항상 분별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부로 남의 말을 하면 안 돼요. 다른 교회, 다른 어떤 잘못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한번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살리고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해야지, 절대로 남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런 얘기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나 봐.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나 봐. 야, 정말 참.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순간입니다. 정말 범죄하는 건 순간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잡으면 결국은 나중에는 그 사람 자신이 엄청난 그런 책망을 하나님 앞에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결단코 비난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지 않냐고, 어떻게 하면 살려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태도로 일관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로 5절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창문 유리에 먼지가 뽀얗게 껴 있어요. 또 흙탕물이 확 껴져 있어. 그러면은 그 창문을 통해서 바깥을 정확하게 볼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눈병 가운데 백내장이 있어요. 이 백내장에 걸리면 시력이 약화돼서 뿌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해요. 정말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잖아요. 백내장보다 더 나쁜 눈이 뭐냐? 들보를 가진 눈입니다. 들보. 이 들보를 가진 눈은 계속 사람들의 티를 자꾸 보는 거예요. 예. 자꾸 사람들의 흠을 잡으려고 그것을 계속, 그런 것들만 보여지는 거예요. 이 들보를 가진 눈은요, 이건 영적으로 엄청난 중환병입니다. 이건 영적인 개안 수술을 받아야 돼. 개안 수술. 이 영적인 개안 수술을 받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자꾸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을 하게 하고 자꾸 그런 자기 자신이 괴로워서 못 사는 겁니다. 예? 근데 이런 말 있잖아요. 한국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들보를 가진 눈은 자기가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전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예? 내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온전한 심령을 가진, 온전한 눈을 가지면은 자기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다른 사람의 티가 보여지면 자기를 바라보면서 혹시 나도 그런 티가 없는지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로마서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한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들보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티를 말하는데 자기는 그 사람보다 더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자신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냉혹하리만큼 엄격하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철학자 이 탈레스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뭐냐? 남에게 충고하는 말이다. 남 말하는 것은 참 쉬웠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어려운 일은 뭐냐?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안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거죠. 여러분 바둑하고 장기를 둘 때 직접 두는 사람보다요 옆에서 훈수하는 사람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부족한 거 더 빨리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막상 자기는 어떠냐? 자기는 더 많은 허물과 더 많은 실수를 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를 볼 수 있는 이런 눈을 가져야 돼요. 네? 믿습니까? 들보를 가진 눈, 이건 정말 영적으로 큰 병입니다. 이 데이빗 핑크 박사가 신경 과민증에 걸린 사람들 1,000명하고 신경 과민증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신경 과민증에 걸린 사람 대부분은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 신경 과민증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 대부분은 긍정적이고 남을 칭찬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게 되면 그 사람도 상처를 받게 만들지만 스스로 병에 걸려요. 스스로 중환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 중환병이 뭐냐? 계속해서 남을 판단하게 되어지는 그런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그 사람 자신이 괴롭고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심령으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형제가 은혜를 받고 이제 새벽 예배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옆 사람이 보여지더라는 거죠. 그 옆에 사람을 보니까 옆좌석이 비어있는데 목자가 떠오르더랍니다. 우리 목자는 새벽에 안 나왔네. 아니 그렇게 새벽 예배를 강조하는 목자님이 안 나왔네. 그 다음에 뒤를 딱 돌아보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한 장로님도 새벽에 안 나오셨네. 그러면서 자꾸 신앙의 선배들이 판단이 되더라는 거죠. 에? 여러분, 그렇게 판단이 된 때가 지금 위험할 때예요. 항상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과 정말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때 그때가 사실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이 보여주면서 판단이 되어질 때, 그때 그냥 그 마음을 내버려 두어버리면 영락없이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항상 자기 성찰의 시간은, 나도 저런 분처럼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더 깨워서 기도하고 더 자신이 성령 충만하려고 노력하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티를 보기 전에 내 자신의 들보를 빼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꼭 가져야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5절 말씀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막 불평하는, 험담하는 그러한 자세로 하지 말고, 그런 사람이 보여지면 사랑으로 권면해서 그를 바로 세워주라는 거예요. 예? 주님은 그걸 말씀하신, 왜 그걸 보여주시냐, 이게. 그걸 보여주신 이유는 그를 비방하고 비난해서 그를 쓰러뜨려서 결국은 그로 하여금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요즘 보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신문들 중에서도 그냥 목회자나 교회들 잘못한 거를 수집해서 이 보도하는 그런 신문들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것도 참 은사야, 은사. 그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 게 그런 안 좋은 것만 다 수집해 가지고 다 그걸 보도를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경 목사님이 정말 이 동성 결혼 합법화에 대한 이 반대를 위해서 이 연대를 만들고 기도 운동을 하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정말 이 일만큼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기도 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건 신문에 안 나옵니다. 신문에 안 나와요. 근데 만일 내가 어디 가서 술 한 잔 먹었다. 대서 완전 터픽입니다. 터픽. 술 한 잔 마셨다. 그러면 아주 그냥 이거는 아주 건수야, 건수. 그래서 내가 몸을 사리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내가 쓰러지기를 학수 고대하는 이 사탄 마귀의 괴략이 얼마나 많지. 제가 미주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을 맡고 나서요, 지금까지 하는 일이 뭐냐면 기도운동이거든요. 이 미국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정말 이 도시마다 이 기도운동을 하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동성결혼 이 합법화 저지를 위한 기도연대를 만들고 제가 앞장서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요, 사탄마귀가 아주 그냥 진을 치고 저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 우리 교회에서도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막 생겨지는 거예요. 예. 나를 막 괴롭히는 일이 보통 많이 생겨지는 게 아닙니다. 예. 골리앗하고 싸워야 되는데 엘리압하고 싸워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막 생겨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보입니까? 엘리압하고 싸우지. 나는 골리앗하고 싸워요. 예. 내가 바보입니까? 엘리압하고 싸워요. 근데 이 엘리압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겨요. 내 마음을 자꾸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갔다가 엘리압하고 대판 싸울 뻔했잖아요. 그때 다윗이 엘리압하고 안 싸우면 골리앗하고 싸워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동성결혼 합법화 저지를 위한 이 기도는요,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미국이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다른 거 방법이 없어요. 연합해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 운동하는 거, 이것을 방해하려고 아무리 사탄 마귀는 여러 가지로 공격하고 방해하지만 결코 이 일만큼은 내가 중단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게 될 거예요. 저를 아무리 괴롭히고 나를 아무리 우리 교회를 흔들어 보고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반드시 골리앗과의 전쟁, 이 악한 영과의 전쟁이라는 분명한 대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결단코 엘리압하고 싸우지 마세요. 엘리압은 마귀가 아닙니다. 엘리압은 형제예요. 그 엘리압 뒤에 역사하는, 배후의 역사하는 사탄 마귀하고 싸워야지 눈에 보이는 형제들끼리 싸우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성도들끼리 싸우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형제들끼리 서로 반목하고 다투고 그렇게 나눠지는 그런 일들은 절대 사탄 마귀가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는 형제들이 잘못할 때 권면하고 그 진리로 인도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비방하고 그리고 이 입술로
정말 헐뜯는 험담을 통해서 그들을 쓰러뜨리는 그런 일은 마귀에게 다 속는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권면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 11장 보면 다윗에게 일생일대에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질렀을 때 그 일만 한 겁니까? 밧세바의 남편 이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장군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려니까 이 우리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렬한 전쟁통에 이 우리아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무서운 게요, 죄가 죄를 낳고 죄가 계속 죄를 낳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때 이렇게 점점 악한 마귀가 다윗을 끌고 지옥으로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이제 비유 설교를 해요. 왕이여, 어느 가난한 집에 아주 예쁜 그런 암양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암양, 자기 딸처럼 키우는 이 암양, 그 암양이 있었는데 양도 많은 큰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이 왔다고 그 가난한 집에 가가지고 그 새끼 양을 뺏어다가 잡았습니다. 어떤 놈이야? 바로 당신이네요. 당신, 바로 당신이네요. 근데 여러분 참 이 다윗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이 참 축복하시는 사람은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받을 때 빨리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빨리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 즉시로 깨닫는 거예요. 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즉시로 또 내 죄를 사여 주노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를 권면해야 돼. 그 권면해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 사람을 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근데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예? 결국 안 받아들인 사람은 그냥 이방 사람 같이 예, 상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잘 받고 돌이킬 수만 있으면 이것은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근데 돌이키지 못하면은 이것은 참으로 비극인 것입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아주 고집 센 사람하고 똑똑한 두 사람이 싸웠대요. 그 뭐 때문에 싸웠느냐? 이 고집 센 사람은 4 곱하기 7이 27이라고 그러고 똑똑한 사람은 4 곱하기 7이 28이라는 27이다 28이다 둘이 막 싸웠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을 원님한테 찾아갔답니다. 야 너네가 뭐 때문에 싸우냐? 아 이 고집 센 사람. 아니 저 친구가요 4 곱하기 7을 자꾸 28이라고 그러잖아요. 27인데. 그러니까 원님이 웃으면서 야 27이라고 한 애는 가라 보내주고 28이라고 한 그 머리 좋은 똑똑한 그 친구는 곤장 10대를 때리라고 그래요. 곤장 10.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잘못한 게 없잖아요. 아니
28이죠. 어떻게 27입니까? 그러면서 억울하다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원님이 웃으면서 그러더래. 야, 27이라고 우기는 바보하고 싸우는 네가 문제다 지금. 아니 싸울 게 없어 그게 하고 싸우냐? 그러면서 잔뜩 얻어 터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27이라고 우기는 사람은 안 싸웁니다. 저는 난 절대 안 싸워요. 왜냐하면 나도 얻어 터질까 봐 안 싸웁니다. 하나님이 그럴 거 아니야. 야, 너 바보하고 싸우냐 너?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이 27이라고 고집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아무리 주의 종을 통해서 권면을 해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기 너무 고집, 자기 고집불통이야. 하나님 말씀을 뻔히 알면서도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생각하고 멋대로 하는 거야. 멋대로 판단하고 멋대로 비방하고 멋대로 원망하고 예? 멋대로 욕하고 그냥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4 곱하기 7을 27이라고 지금 고집하고 사는 거라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두신다고 그래서 그게 축복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잠언 9장 7절로 9절 보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는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이 아주 귀한 교훈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교훈을 받는, 충고를 받는 사람은요 진짜 보화, 보석 같은 진주 같은 걸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엄청난 위기 가운데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딱 들었을 때 그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니까 복을 받았잖아요.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때 만일 다윗이 내가 왜 뭐가 잘못이야 하고 나단 선지자를 오히려 핍박을 했다면 그는 성군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권면을 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진주 보석을 얻는 것 같은 그런 교훈을 얻고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훈을 받지 않잖아요. 원수가 됩니다. 그렇게 교훈을 해주는 사람, 책망을 해주는 사람하고 완전히 원수같이 등을 돌린 그 사람에게는 마치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를 오히려 상하게 할까 하노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어떤 말씀이라도 겸손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사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왜 이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 직분을 가졌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하면서까지도 조그만 일에도 마음을 풀지 못하고 그리고 서로 마음이 나눠져서 원수같이 지내는 그런 일들이 만일 생겨진다면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절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에요. 우리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갈등과 분열이 심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형제 사랑 화목의 삶을 통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결단코 남을 함부로 비난하지 마세요. 함부로 이웃의 잘못을 찾고자 노력도 하지 마세요. 이웃의 죄를 경솔히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을수록 더 세워주고 더 살려보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더한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